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을 했던 손정민 군, 대학생 손정민 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사실 뉴스파이터 직전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드렸었죠,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정민 군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안타깝게도 실종 장소 인근에서 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민 군의 아버지가 아들의 뒷머리에서 세 군데쯤 깊게 패인 상처가 발견됐다면서 사인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뒷머리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이제 이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딱 부러지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단계인가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국과수에서도 1차적으로 육안으로 이 소견서에서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머리 뒷부분에 있는 자상으로 이 사망 원인을 진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민 군 네. 아버지에 따르면 국과수에서 육안 감식 결과 왼쪽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크게 자상이 두 개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또 뺨 근육이 파열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부딪힌 건지 이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 정민 군 아버지는 밝혔고요. 네. 국과수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시신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이르게 나와도 15일 정도쯤 돼야 된다고 하니 정확한 사인 규명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시신이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높았었잖아요. 아마 그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신이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육안으로도 사인을 단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국과수 1차 소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단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손정민 씨의 이 귀, 왼쪽 귀 뒷부분에 자상이라는 게 이제 뭐 긁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찔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날카로운 곳에 자상이 있다는 거,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직접적 사인은 아니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더 정밀한 것을 위해서 국과수가 감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는 15일. 아직 열흘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최진봉 교수님, 제일 답답한 것은 유족분들일 거예요. 당시에 어떤 일이 대체 그 한강공원에서 있었는지 그거라도 안다면 정말 자식의 죽음이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생때 같은 자식이잖아요. 네.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4일 날 오후 11시 반, 그러니까 밤 11시 반쯤에 한강공원 인근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한 장면이 찍혔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친구와 함께 반포에 있는 그 수상택시 정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맞아요. 근처에서 네. 이제 두 사람이 앉아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2시쯤에 친구와 함께 찍은 영상을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생존에 있었고 2시까지는 친구와 같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저기 손군입니다. 네, 예, 편의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3시 30분쯤에 이 고 손정민 군이 마지막으로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시 30분, 1시간 후에 4시 30분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혼자 귀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5시 30분, 1시간인 새벽 5시 30분에 귀가했던 친구가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에 와서 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정민 군이 목격됐던 3시 30분부터 이 귀가했던 친구와 친구의 부모가 함께 한강공원에 다시 왔던 5시 30분까지 이 2시간의 행적이 지금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CCTV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친구의 진술도 일단 필요하고요. 네. 또 휴대전화가 바뀐 걸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어떤 연유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두 시간이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실종된 아들을 찾으러 온 정민 군의 아버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아이들을 본 제보자가 제일 필요하고요.
그 시간에 특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증인인데 3시 45분 이후에는 애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다 보니 근데 그 시간이 제 사람이 없을 때랑 지금 그 시간 증인이 너무 희귀해졌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 새벽 시간 늦은 새벽 시간이라 혹시 그 한강공원 일대에는 인적이 드물었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추가 증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실종 당일 오전 4시 30분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 근처 자전거 대여소 CCTV 모습을 봤더니요.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가는 남성 3명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남성이 한강변을 따라서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지금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편적인 영상만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여러 추측들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디에 쫓기는 것 같은 모습이다. 또 어떤 분은 술을 마시고 혹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도망을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변 진술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 근처에 있었던 이 분들이 꼭 나와서 좀 뭐라도 좀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보시기에도 화면이 멀찍이 찍혔고 화면도 흐릿합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조심스럽게 발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에 최정아 기자님 그렇다면 최소한 저 시간에 저기에 찍혔던 저 세 분은 신병을 좀 확보해서 뭔가를 좀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그런 생각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에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 찾아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허. 일단 10대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남성들이요. 동네 선후배 관계인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중학생 2명으로 밝혀졌는데 어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우리가 그냥 뛰어다녔을 뿐이지 뭐 당시 누군가 옆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누군가 다툼을 벌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민군의 실종과 관계가 없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1명 그 정도 확인이 됐어요. 추격하고 도망가고 왜 그랬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오게 된 시간대별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은 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꼽히는 게 당시에 정민군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그 친구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정민군 아버지는 이와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이 친구 A군과 A군 부모님이 실종 당일 새벽 5시 30분까지도 정민군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친구 A군 진술에 따르면 실종 당일 새벽 3시 30분경 A군 부모님, 즉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 연락을 합니다. 정민이가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 보니 정민이가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혼자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 시각이 새벽 4시 30분 이후입니다. 이 집에 온 A군에게 A군 부모님이 정민이는? 이라고 묻자 A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하고요. 이에 A군과 A군 부모님이 정민군을 찾기 위해 한강으로 직접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 정민군 아버지는 이때까지도 정민군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굳이 A군과 A군 부모님이 함께 한강으로 나섰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것도 뭐라고 우리가 한쪽으로 억측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민군의 아버지가 이 부분이 의아한 대목이다, 석연치 않다고 일단 말한 대목이에요.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발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정민군의 친구 그 A군
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버렸다고 정민군의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 이 신발을 과연 왜 버렸을까? 누리꾼들이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정민군 아버지에게 전달한 말에 따르면요. 당시 강에 정민군이 그 절개지라고 있죠. 이 비탈진 곳에 네네. 계속 이제 술에 취해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막 굴러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직접 끌어올려주다가 너무 진흙이 많이 묻어서 네. 더러워졌다. 그래서 신발을 버렸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정민군 아버지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다 넘어져면서 이렇게 세우고 이러느라고 바지와 옷에 흙이 많이 묻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렇게 더러워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진흙이 없어. 잔디밭, 모래, 풀, 물인데 뭐가 더러워진 거지? 신발을 보여달라. 라고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0.5초 만에 나온 답은 버렸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어볼게요. 어디 있겠죠? 라고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얼마나 더러워서 버렸을까? 급할 건가? 라고 제가 형사 취조하듯이 따질 수가 없잖아요. 답답할 뿐인 거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친구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까? 실종 당시에 경찰서 실종팀이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 A씨에 대해서 최면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죠.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는 경찰서 강력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친구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밝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죽음이 안 생기죠. 지금 정민군에 대한 발인은 오는 어린이날 5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빈소의 모습입니다. 부모님, 유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통할 겁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길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